장사의 신 자리는 뺏겼지만 달인의 자리는 고수하고 있는 완석 씨. 그런데 만두밖에 모르던 그가 요즘 자꾸 한눈을 팔기 시작했답니다. 선생님, 거기 너무 사리면 안 돼요. 나무에서 봐야 되니까. 뭘 보세요? 결국 자리를 옮기는 제작진. 갑부의 시선을 따라가 보니 거울 빼곡하게 영어 문장이 적혀 있습니다. All I is your love. No hard feelings 하면은 무슨 뜻인지 아세요? 언짢게 생각하지 마세요. 가끔 한 번씩 써먹어야 되죠. 언짢게 생각하지 마세요. 요즘 영어 배우는 재미에 푹 빠져 있다네요. 그래서 배우지 못한 게 또 한이 되고 그래서 뭐 좀 나이 먹었지만 늦게나마 그 공부를 할 수 있으면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나름 열심히 하고 있어요. 한때 약대생을 꿈꿨던 그에겐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아픈 과거가 있습니다. 7살이 되던 해, 부모님이 이혼을 하며 빈 몸으로 세상에 버려진 완석 씨. 또래 친구들이 학교에서 공부할 때 거리를 떠돌며 국어를 해야 했습니다. 배고픔을 견뎌내기엔 너무 어린 나이. 나 배고파. 밥 좀 줘. 기댈 곳은 시집간 누나뿐이었는데요. 빨래판으로 매질을 당하며 쫓겨나는 게 일상이었습니다. 오지 말라는데 왜 자꾸 와? 다신 오지 마. 알겠어? 그렇게 매정하게 돌아선 누나. 어린 동생을 모질게 내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?